세계 각국의 법정에서 펼쳐지는 소송을 알아보는 세상에 이런 법이입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볼 텐데 에콰도르로 먼저 가볼게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화상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에콰도르에서도 지난 4일에 에콰도르 중부 지역에서 코로나19를 해서 화상 지금처럼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그라미, 저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죠? 수업을 듣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검은색 복면을 한 강도가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예.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자리에 일어나서 여학생이 이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데 강도들은 소지품을 내놓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게 저 24명의 학생과 선생님에게 완벽하게 생중계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 범행 현장이 생중계가 된 건데 이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노트북 카메라에 이와 같은 범행 현장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던 것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처음에는 학생들도 당황하는 이런 그 모습이었고 교사는 아무래도 그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강도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해서 그 시점에서 수소문을 하게 된 거죠. 연락처에 있어서. 그래서 연락처를 그 파악을 해서 부모에게도 알리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이런 상황까지 되었던 거죠. 자,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보고 오겠습니다. Están robando la casa de la mamá. Alguien tiene el número del papá o de la mamá. 자, 선생님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전화번호 아는 사람 있냐 하면서 이제 수소문을 했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 이 강도들 붙잡혔습니까? 일단 이 경찰에 출동하기 이전에 강도들은 자동차를 타고 도주는 했습니다. 도주를 했다. 문제는 이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 강도들이 뺏어서 가지고 갔던 거예요. 아하. 휴대전화는 위치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검거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하면 460만 원가량 그리고 휴대전화 2개, 노트북, 또 비디오 게임기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피해 학생은 무사했습니까? 네, 천만다행히 피해 학생들 무사했습니다. 예. 피해 학생 그 처음에 저 그 강도들이 들어가서 총기류도 들고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양재열 변호사 얘기하셨던 여러 가지 피해품들 결국 무사히 다 회수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